안녕하세요,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짠! 통막창에 불닭볶음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통대창을 먹어봤잖아요. 근데 막창은 왜 통으로 안 먹지? 해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. 그래서 훈제 통막창을 준비를 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다음에 에어프라이어에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200도로 구워줬습니다. 그랬더니 좀 바삭바삭해지긴 했는데 이 바삭함이 아직도 살아있을지 한번 먹어봐야지 알 것 같아요. 그리고 불닭볶음면 야무지게 또 한번 끓여봤습니다. 그리고 통대창 먹을 때 파김치랑 양파쌈이 또 되게 잘 어울렸어서 이번에도 준비를 해봤습니다. 와, 이거 지금 훈제 막창의 향이 막 계속 그냥 얼굴 가득 막 채워져서 지금 침샘이 난리 났습니다. 얼른 먹어보도록 할게요. 그러면 음료수 만차. 짠! 훈제라서 그런지 너무 좋은데? 약간 그 훈제 향이 막 나니까 바삭한 소세지 먹는 것 같기도 하고. 불닭볶음면. 진짜 맛있어. 진짜 대박. 너무 맛있다. 칠리는 안 어울려.
오늘 통막창이랑 불닭볶음면 먹어봤는데 일단 오늘 제가 먹은 훈제 막창을 기준으로는 진짜 잘 어울립니다. 사실 막창이 좀 질기거든요. 그래서 오늘 제가 먹은 이 막창은 시중에 있는 훈제 막창을 사서 조금 더 부드럽게 제가 연육작용을 좀 했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 먹었던 얇은 애들은 바스스 탁 이게 됐는데 앞에 있던 좀 두툼한 애들은 여전히 좀 끊어내기에는 역부족이 있었더라. 그래가지고 조금 더 부드럽게 하는 방법을 찾아낸다면 너무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, 아 물론 이거는 먹방하는 입장에서 그렇고 여러분들은 잘라드시면 되죠. 한입 크기로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이제 다 먹었는데 사실 제가 오늘 조금 이렇게 먹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짠! 지난번에 킹타이거 새우장 했을 때 날치알 먹었잖아요. 그때 날치알이 이제 많이 남아가지고 불닭볶음면이랑 날치알이랑 같이 먹으면 어떨까? 그렇지. 일단은 식감 면에서는 소리만 들어도 되게 재밌거든요? 불닭볶음면에 날치알의 그 약간 감칠맛 있잖아요. 약간 해산물 향도 살짝 나면서 그런 게 그냥 추가된 느낌이라서 재밌는데요. 잘 먹었습니다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